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지하철, 버스, 택시, 항공요금 등의 운송서비스 물가가 9.1% 올라 2007년 4월 9.3% 상승한 이후 16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병원에 다니는데 자주 이용하는데 버스비가 오르면 많이 부담이 됩니다. 사실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한테는 지출이 가장 큰 문제인데 왕복하면 3,000원이잖아요. 금전적으로 좀 많이 좀 더 힘들 것 같아요. 운송서비스 물가 상승으로 높아진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5월부터 K패스가 출시됩니다. 국민 대중교통비 부담이 획기적으로 완화되고 소득권의 심각한 교통 문제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K패스로 이용 가능한 교통수단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등 대중교통으로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매월 15회 이상, 최대 60회까지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해드립니다. 지원 내용은 19세에서 34세 청년은 30%, 35세 이상은 20%, 저소득층은 53%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알뜰 교통카드는 이동거리에 비례해서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방식으로 앱에서 출발, 도착 버튼을 미리 눌러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요. K패스는 이동거리와 관계없이 지출 금액의 20에서 53%를 환급하는 등 편의성과 혜택을 확대했습니다. 기존 알뜰 교통카드를 이용 중인 이용자는 추가 카드 발급이나 회원 가입 없이 간단한 회원 전환 절차만 거쳐도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뜰 교통카드 모바일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카드 번호와 주소지 검증을 위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이용 약관 동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기존 알뜰 교통카드 이용자는 4월까지 알뜰 교통카드 모바일 앱 또는 6월까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K패스 회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요. 7월 이후에는 전환되지 않습니다. K패스 신규 이용자는 5월부터 K패스 공식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 또는 11개 카드사의 누리집을 통해 원하는 교통카드 상품을 골라 K패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K패스 이용을 위해서는 K패스 카드를 별도로 발급받은 후 카드 등록 등을 위한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더 경기 패스와 인천 아이패스가 5월에 출시됩니다. 경기도 더 경기 패스로 이용 가능한 교통수단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등 대중교통으로 지원 대상은 19세 이상, 매월 15회 이상 이용 시 무제한으로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해드립니다. 지원 내용은 19세에서 39세 청년은 30%, 40세 이상은 20%, 저소득층은 53%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6에서 18세 어린이와 청소년은 연 최대 24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인천 아이패스로 이용 가능한 교통수단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등 대중교통으로 지원 대상은 19세 이상, 매월 15회 이상 이용 시 무제한으로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해드립니다. 지원 내용은 19세에서 39세까지 청년은 30%, 40세 이상은 20%, 저소득층은 53%, 65세 이상일 경우 30%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65세 이상 환급률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천 아이패스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6에서 18세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연 최대 12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에서는 기후동행카드를 통해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에서 지하철과 버스, 따릉이 이용 시 사용이 가능하고 광역버스나 신분당선 등을 이용할 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후동행카드는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사용 가능하고 월 6만 2천 원, 따릉이 이용 시 6만 5천 원의 정기권을 구매해서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 19세에서 34세의 청년은 월 7천 원을 추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지난달 기후동행카드 이용자 2,82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후동행카드로 절감한 교통비는 20대가 2만 9천 원, 30대 2만 7천 원, 40대 2만 8천 원, 50대 3만 1천 원, 60대 3만 5천 원으로 집계돼 1인당 월 평균 약 3만 원을 절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위해 출퇴근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 사업은
저소득 중증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출퇴근에 소요되는 버스비, 택시비, 자가용 주유비 등의 교통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대상은 중증 장애인 근로자 중 최저임금 적용제의 인가를 받았거나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매월 7만원 한도 내에서 출퇴근 교통비로 사용한 비용과 버스, 지하철, 기차, 택시 이용료, 유류비와 유류도로 이용료 등을 지원합니다.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은 전용카드 발급 후 사용한 내역 정산, 이걸 지급됩니다. 지원 신청은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카드는 우리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와 근로계약서 및 통장사본입니다. 다양한 대중교통 할인 지원으로 대중교통비 환급 받으세요.